이런 건 뭐하러 갖고 다녀요? 우리 회사의 신제품의 샘플. 높은 곳에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어. 이거나. 낮이라 별도 안 보일 텐데. 이걸로 보는 건 별뿐만 아니야. 여기서 보면 全てが ちょっと違う世界になるの。 建物も人も。 와, 私の 회사도 見えるんだ。 무슨 일을 하는 중이에요? 좋은 노래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신나는 노래는 더 신나게, 슬픈 노래는 더 슬프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아, 이런 테이프. 대학가요제 금상? 아, 대학교 때 받은 거. 대우코토와 가수だったの? 노래도 좀 하고 키보드도 좀 만지고. 자, 음악을 시작했는 이츠고로? 중학교 되니까 한 10년 넘었나 보다 벌써. 최근에 작곡하지 않아? 이러이러 기기 따가른다네. もしもし? 아, 토모코 선배? 에, 데이트ですか? 誰と? はい、わかりました. はい. 야, 벨소리 한번 죽이는구만. 응? 죽이는? 매우 꼬졌다. 다사이. 야, 이 작매로 갔다 뜨기는 맘마다から. 일로 줘봐. 내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벨소리를 선물해주지. 바로 그 곡이야. 성재 씨는 잘 있어요? 네. 성재 씨 왜 만나요?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성재 씨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에요? 근데 왜 만나요? 데리고 장난 그만 쳐요. 그 남자 순진한 남자예요. どうしてそんなこと言うんですか? 한국말로 해요. あなたの単語帳拝見しました. とっても韓国らしくて感動しました. でも外国人だからといって心を開かないあなたを私は素敵だと思わない. すごく残念です. 한국말로 하라니까. 당신 말대로. 난 외국 사람이잖아요. 失礼します. 안녕하세요. 오하요고자이마스. 橘君. 아, 오크레테 すみません. MT180の 説明会 今日だったよね? はい. 今日 星座観測サークルで 説明会の予定です. そうか. でもあれかなり重たいから 誰か 男性社員に運ばした方がいいな. いえ、運んでくれる人では手配できそうなので。 そう? はい。今日の天体観測、チャングさんも来るのかしら? ええ、幹事ですから当然来ると思いますけど。
고맙습니다. 다지바나군. 어, 후쿠시 사장. 우리 부지사장님이세요. 세자 관측 사클에 지리했다 유선재さんです. 뮤지션なんです.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타라시쿠 기타 후쿠시 사장이 아이사소 시다고 인제나이다. 하이. 유선재 씨라고? 예. 미사키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강하고 다이나믹하지만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찾으면 어디서 상금이라도 주는 걸까? 뭐 하는 거지? 결과 얘기해요. 얘기? 저 먼 데서 그쪽 목소리를 들어줄 리가 없잖아. 더구나 모든 소리는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그래도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형, 별도 얘기를 해. 우리 귀가 못 듣는다고 소리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듣지 못해도 별들은 많은 전자기파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고. 미사키 씨, 이별 알아요? 네, 우리 힘의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직녀성이라고 그러죠. 직녀를 알아? 일본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神に 背いた 恋人 同士に 罰が 下って 年に 一度しか 会えなくなって しまったの. 彼の 名前は 彦星. 彼女の 名前は. 그건 견우직녀 얘기잖아. 그래요? 똑같은 얘기가 한국에도 있어요? 도대체 어느 쪽이 표절한 거야? 어, 저건 견우성. 어디, 저기? 와시자의 頭의 부분에 있는 方의 星. 일본어로는 히코보시. 사람들은 똑같은 별을 보고서도 서로 자기만 아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어, 근데 별보다 너 그 레이저 포인트가 더 신기하다. 만원 때문에 다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 아, 괜찮아. 우린 버스 타고 들어갈게. 타요. 앞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왼쪽. 아니 왼쪽.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위험해. 천천히. 봤죠? 여기까지 내가 운전해봤어요. やりたいって思うなら本当にそう思うなら作曲もう一度やってみたら? 私ね、もう絶対運転なんかできっこないって思ってた。でもこうしてできたわ。あなたが私に言ってくれたこと、同じことをお返ししたいの。ありがとう。